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수천억 원의 이익이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간 비리도 정말 초대형 비리입니다. 그런데 이건 못지않게 정말 초에다가 하나 초를 더한 초초대형 사건이 재검표장에서 대법관들이 보이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동안 세 번의 재검표는 모두 대법원 특별 2부 조재연, 천대엽, 이동은 민유숙이 맡았습니다. 대법관들은 적당히 눈치를 보면서 선관위를 노골적으로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산시 재검표는 특별 1부 노태학, 김선수, 박정화, 오경미가 맡았습니다. 특별 1부의 오산시 재검표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백지 투표지 8장을 모두 유효표로 처리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분류기를 직접 작동하면서 투표지가 서로 붙은 자석 투표지와 그리고 재단한 증거인 이발이 투표증에 대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특별 2부는 눈치를 보고 선관위를 노골적으로 편들었지만 특별 1부는 아예 내놓고 우리는 선관위와 원팀이다를 동네 방네 외칠 정도로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그런 재검표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허허하고 웃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거의 일당 독재 체제와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최종 심판자들이 집권 세력의 로봇처럼 행동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구나 하는 그런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천억이 날아간 정도가 금액으로 크게 되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거의 대법관들이 수하 조직원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공정한 재판을 대법원에서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 외관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대한민국이 유지하고 있지만 집권 정치 세력에 위해가 되거나 또 부담이 되는 모든 사건들은 대법관과 법원과 검찰과 경찰 등이 모두 비호하는 일당 체제와 같은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런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일반인들이 촘촘히 접하기 힘든 투표지를 담는 봉투 일명 투표지 정리 보관 봉투 사진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법원에 증거 보존된 투표지는 투표 보관용 누런 봉투에 담겨서 투표함에 보관됩니다. 박주현 변호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40년 경력의 인쇄 전문가는 봉투 재질이 1년 6개월 동안 보관된 조직이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병호 TV에 직접 출연해서 이번 오산시 재검표를 참가하고 투표함이 열렸을 때 투표지 정리 보관 봉투를 바로 직접 목격한 40년 경력의 인쇄 전문가의 증언은 정확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연수구 올 때 투표지 보관 봉투는 색깔이 완전히 바랬습니다. 색깔이 바랜 상태에서 봉투를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산시에서는 봉투가 완전히 새것이었습니다. 그 봉투를 칼로 딱 자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투표지를 만졌다는 흔적이 다 보였습니다. 100장씩 한 묶음으로 나누어진 것에서 손으로 강제로 100장씩 살짝살짝 투표지를 접은 것이 현저하게 다 보였습니다. 봉투만 봐도 손을 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인위적으로 접은 것으로 봐서 완전히 표를 다 갈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산시 재검표장에서 투표함에 들어있던 투표지 보관용 누런 봉투를 직접 목격한 40년 경력의 인쇄 전문가의 증언입니다. 40년 경력의 인쇄 전문가의 주장은 첫 번째가 봉투가 완전히 새것이었다. 두 번째가 100장 묶음 단위로 접은 투표지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손으로 접은 흔적이 있었다. 결국 4.15 총선부터 법원 증거 보전일까지 통갈이 한 것에 더해서 또다시 기존의 3차 재검표에서 드러난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다시 추가적인 통갈이를 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관찰과 증거와 주장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오카리나 리님의 이야기를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어차피 대부분 사람들은 2차 통과를 한 것으로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형진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법은 투표지 보관소를 마치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들락날락한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 제작한 수능 문제집 포장지 같습니다. 최숙종 시민은 1년 6개월 창고에 넣어놓으면 봉투 종이가 좀 변색되고 약해집니다. 햇볕이 안 드는 창고에 있어도 종이의 품질 하락은 계속 진행됩니다. 특수 종이가 아닐 바에는 다 종이가 무조건 품질이 저하됩니다. 저것은 얼마 전에 생산된 누런 봉투로 보입니다. 선관위가 아예 대놓고 가짜 투표를 생산한 것입니다. 전성일 시민은 종이가 습기 많은 한여름을 두 번 지나고 나면 장난 아니게 변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경력의 인쇄 전문가는 그런 변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새로 만들어진 그런 투표 봉투였다 이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인쇄 전문가의 예리한 관찰력은 투표지를 보관한 투표지 보관 봉투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는 오산시 재검표에서 드러난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법원 전거 보전을 위해서 투표함 제출을 위해서 통과리를 한 것에 이어서 법원에 이미 보관적인 투표함까지 통과리를 했다는 그런 일부 분들의 주장에 상당한 힘을 다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주장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40년 경력의 인쇄 전문가는 무슨 사심이 있는 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모든 것을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에서 모든 것들은 조작으로 통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아주 큰 사건입니다. 두 달 사이에 그러니까 1차, 2차, 3차의 재검표를 보고 그리고 선관위가 곤혹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권 다발 같은 빳빳한 그런 투표지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투표지를 접는 그럼 그때 그 투표지들은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 이런 명백한 의심의 대상에 대해서조차도 대한민국의 검찰이 나서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버린 것은 이미 한국에서 체제 자체가 상당 부분 변질되어 버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유사 전체주의가 아니고 그냥 전체주의 국가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